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제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올겨울 들어서요. 또 구제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 이 구제역 비상 단계가 4단계에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그런데 이번에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 한 단계 더 격상이 됐습니다. 이동 자체를 금지해야 할 만큼 전염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요. 많은 이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좀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전문가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수의학과의 서상희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안성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이게 발생한 이 구제역이 그 지역은 면역 그 역도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했는데 발생을 했습니다. 걱정이 좀 크지 않겠어요? 네,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 농장은 3개월 전에 구제 표시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뭐 구제 표시의 그 특성상 한 3개월 정도면 면역력이 가장 이렇게 한켜가 잘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포가 나고 임상경색이 나서 구제역이 발생한 걸 보면 예, 저는 아, 이 현재 백신의 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이 농장에서 생기지 않았겠는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해도 변종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게 국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백신을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2014년, 15년도에 돼지의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면서 돼지 경우는 좀 국내 바이러스와 좀 백신 효능이 좀 괜찮은 걸로 이렇게 백신을 2011년도에 하는 그 백신과 다른 좀 그 효능 있는 것을 바꿨는데 소는 2015년도에 그때 바꾸지 않고 2011년도 백신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좀 예 지금의 소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돼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전량 수입하거든요. 네네. 그나마 이제 국내에 유행하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좀 효능이 있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뭐 당장은 큰 걱정이 아닌데 소 경우는 좀 국제적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지금 네. 이 구제역이라는 것이 전염력이 워낙 그 강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백신 접종을 맞은 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제역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네. 앞으로 이 확산 속도가 증대될 경우에 전국적인 확산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저는 생각하는 게 돼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 바이러스와 좀 좋은 백신을 쓰기 때문에 네네. 당장은 걱정이 아닌데 소 경우는 예, 좀 더 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지금 소에 지금 하는 백신을 돼지에서 접종하는 백신으로 바꾸면은 큰 효능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쓰는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수입되는 돼지에 사용하는 그 국내 2015년도에서 이렇게 새로 도입한 뭐 러시아산, 뭐 영국산 또 아르헨티나산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대체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관계 당국에서는 돼지 백신을 빨리 소에 지금 한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완전하지 않지만 이게 구제역 그 백신을 해왔기 때문에요. 네네. 기본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예, 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백신을 바꿔주면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면역적으로 기억 반응이라서. 일반적으로 처음 백신 하면 2주 정도 있어야 효능이 있지만 기억 네네. 반응이 있으면은 거의 뭐 하루 이틀만 해도 항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백신을 대체를 하고 그 백신을 들여와가지고 빨리 그 해당 농가들에게 그 면역 접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돼지에 사용하는 걸 2015년도 이후에 사용하는 돼지에 사용하는 백신으로 대치를 하면 당장은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당장 응급 조치를 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안을 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건가요?
예, 그게 소위 말하면 오마니사라는 이 구제역 신 터키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발생한 1969년도에 균주로 만든 건데, 이제 그것을 계속 당국에서 고집하는 게 저도 좀 의아합니다. 예. 사실 2015년도 돼지 파동 때 그때 소도 바꿔줬으면 최근에 좀 완성해 준 소중한 그 국민의 재산 또 농민들 재산을 이렇게 땅에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보면 그 방역 당국이 트럭에 싣고 이제 그 가축들을 이동하면서 그 트럭으로 인한 전염 이런 가능성에 네, 네.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방역을 다 하고 그렇게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넌센스인 거지. 왜냐하면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소의 몸에 있는 다 구제역 발에서 묻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트럭에 이렇게 옮기게 되면 구제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뭐 수천 종의 바이러스 중에서 공기 전파 가장 잘 되는 바이러스거든요. 네네. 지금 뭐 50km 이상 이렇게 공기로 타고 다른 영역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농장의 주인의 논으로 옮기를 놓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렇다면 그 뭐 이 그 살처분한 소를 각각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밀폐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옮겨야 되지. 그냥 네네. 트럭에 옮겨 있는 것은 사실은 이 2011년도부터 이렇게 구제 방역을 해왔는데 이거는 아주 방역 당국이 있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그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요 교수님, 아까 지금 말씀하신 네. 공기를 통해서 50km까지도 날아가 가지고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전염력이 강력한 이 구제역이 예.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우려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예, 대책을 예.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겁니까? 예,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렇지만 최소한 이동을 적게 하고 특히 이제 발생 농장 경우는 이제 그 방역 그 당국이나 어떤 더 제대로 소독하고 들어가고 그 어떤 그런 매뉴얼밖에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철이라서요. 또 구제역 받았으면 공기를 또 잘 전파하기 때문에 쉽지 네. 않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이 명절 때 이렇게 방문하시더라도 좀 호기심에 이렇게 농장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특히 이제 소농가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길고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예. 특히 또 왜냐하면 주위 안 도와주면 그러니까 우리 그 농림부에서 방역 그 위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 소위 말하면 군대 복무도 대체하는 수약을 전공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 인력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이 농가에 좀 도움을 줘가지고 소독하고 그런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 피해 네. 농가들 보면은 한결같이 접종을 했고 백신 접종을 예, 예. 했고 소독도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생기는 것은 어떤 이유가 예, 있다는 겁니까? 제가, 백신이 듣지 않는다는 건가요?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사실은 이 소에 하는 구제 백신은 그 오마니사라는 거는 2011년도부터 접종해 왔는데요. 2014년 15년도 물 백신 파동 때 국제 표준 연구소에서 최소의 그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R값이라는 기준 0.3 이상을 요구하는데요. 네네. 이 5만 소에 쓰는 것은 0.12밖에 안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국제의 표준 이 국제 수역 사무기나 국제 표준 연구소에서 0.3 이상 최소한을 필요하는 예 요구되는 백신 매치를 하는데 그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백신을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접종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은 아무리 해도 사실 백신을 해도 감염이 되거든요. 네네. 또 소는 백신에도 바이러스 감염하면 3년까지 바이러스 배출하니까 아무리 소독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교수님 아주 간단하게 네. 이 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답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역 당국에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오마니사 그 소에 쓰는 거는 국제 표준 연구소에서 하는. 요거 0.3 최소를 요건 맞지 않는 백신이니까 네. 빨리 이렇게 소에도 돼지에 사용하는 2015년 이후에 도입한 또
그런 효능 있는 백신으로 대체해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 이후에 돼지에게 접종하고 있는 그 백신으로 백신을, 소도 예. 바꿔줘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바꾸면 당장은 해결됩니다. 예. 네네. 그리고 설 명절 때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좀 해야 예, 되는 그렇습니다. 건 기본이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상희 충남대 교수였습니다.